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남성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4270. 현재 시각은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이고요. 11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남성은 이 디지털 전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 남성이 상한가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상한가를 만들어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언제였죠? 10월 12일날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모습인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10월 12일날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에는 이 아마존 관련주로도 엮여서 지금 급등이 나왔던 모습인데, 남성이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그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해서 개발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 공급을 한 경험이 있다라는 건데, 이 알렉사라고 하는 게 아마존의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그 부분들을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해서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존 관련주로도 엮여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고, 동시에 이 아마존이 자율주행 기업 업체인 죽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이 남성이 좀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이 종목은 그냥 이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번외로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이자 대표 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든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낙연 인맥 관련주다 또는 윤석열 인맥 관련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이슈도 있지만 번외로 이런 그 인맥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언급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꾸준한 이런 추세 하락 계속해서 좀 보여주다가, 이번에 이 추세 하락을 벗어나면서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좀 들어온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추세를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거래량은 결국에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건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종목을 흐름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이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이 종목을 이렇게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종목을 뭐 이렇게 잡아갈 수는 없는 종목이다. 그렇다면은 이 시가총액 1,000억대 안팎에서의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이라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 종목을 상승과 하락을 시키고 거래량을 유발시키는 주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시면 남성에 들어오는 수급, 투신에서 들어오죠. 15,000주 들어갔다 다음날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2,000주 들어왔다가 다음날 바로 빠져나가 버려요. 7만주 들어왔다 7만주 바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투신의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에서 큰 의미를 둘게 없다. 일단은 뭐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시면은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거래량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상한가 가면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졌죠. 분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래량, 이 매수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날 또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뭐 곧바로 음봉의 거래량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그럼에도 역시나 매수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은 상승을 시켰던 수급의 주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제 생각,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수급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상승으로 끌어올렸던 수급의 주체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뭐또 다시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 흐름들을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더 쉬었다가 뭐 다시 또 흐름들을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종목의 수급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뭐 나중에 정치 테마로 갈지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건 모르는데, 어찌됐든 수급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저점이 되고 있는 게 3,500원 정도에서 기술적으로 단기 저점이 좀 형성되는 양상이거든요. 물론 남성을 좋게 보시고 앞으로의 뭐 이슈나 이런 재료에 큰또 기대감을 걸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단가를 낮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런 분들이야, 뭐이 종목을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지만, 뭔가 이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뭐 반등을 노리는데, 만약에 깨지면 좀 정리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3,500원 정도 이탈 전까지는 좀더 봐야 되지 않을까. 종가상으로 3,500원대나 이런 가격이 크게 이탈되지만 않는다면은,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은 좀더 가져가는 게 맞다. 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해요. 원래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정상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3,500원대에서 최근에 좀 양봉이 뜨면서 멈춰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3,500원만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고 보유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대로 3,500원대가 깨지고 한다면 수급이 살아 있더라도 이 가격이 깨지면 좀더 주가의 가격 조정 폭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놓고 다시 밑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뭐 남성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장중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는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댓글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시간 9시, 사조 시푸드 현재가 4,8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995원, 손절가 4,7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해서 연이어서 무료 추천 종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